안녕하십니까? 데몬스트레이터 사토 히사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정상을 목표로 선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데몬스트레이터가 되어 스키 지도자의 생활을 하며 새롭게 깨닫게 된 많은 스키 테크닉이 있습니다. 특히 기본 기술부터 고난이도의 고급 테크닉까지 일관성 있는 제 기본 트레이닝법을 이 비디오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빙스키의 기본 포지션을 먼저 평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체로부터 스키를 보시는 바와 같이 어깨 넓이보다 넓은 와이드 스탠스로 합니다. 다음 양손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몸을 좌우로 슬라이드 시키는 느낌으로 스키를 좌우로 기울여가며 엣지를 세워나가는 동작을 익힙니다. 이때 상체가 남은 채로 무릎만으로 엣지를 세우는 동작은 카빙 스키를 익히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체와 함께 좌우로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포지션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실제로 포를 사용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스러운 카빙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카빙 포지션을 체크해봅시다. 스키를 어깨 넓이 이상으로 평이하게 넓혀 와이드 스탠스를 만들어봅니다. 볼 없이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엣징 만들기를 도와줍니다. 몸이 좌우로 슬라이드 될 수 있도록 움직여갑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양 스키의 엣징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왼쪽 방향으로 슬라이드 시켰을 경우 왼쪽 스키의 엣징이 적어지는 동시에 오른쪽 스키 엣징은 강해집니다. 이 운동은 왼쪽 톤이 됩니다. 좌우의 엣징이 변화되는 감각을 확실하게 익혀둡시다. 또한 이와 같은 낮은 자세는 하이스피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확실하게 익혀둡시다.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턴 후반부에 스키가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서 연습해봅시다. 좌우로 연속 턴을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는 얕은 턴부터 연습해 봅니다. 익숙해지면 점차로 깊은 턴으로 발전시켜 갑니다. 혹시 카빙 포지션을 익히셨으면 이번엔 포를 가지고 턴을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번에는 스탠스를 와이드 스탠스가 아닌 허리폭 정도의 오픈 스탠스로 만든 후 양 주먹을 무릎 사이에 넣어
양스키의 애증이 동시에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해봅니다. 볼을 쥐고 하는 발전된 연습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완사면에서 연습을 해봅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기본적인 카빙턴을 익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톤 안에서 두 번씩 바깥스키를 눌러 밀어내는 완투 리듬을 익혀나갑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턴 후반부에 바깥쪽 스키 턴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턴이 확실하게 마무리되면 자동적으로 뉴트럴 포지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자연스럽게 다음 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깥 스키를 천천히 눌러 밀어내고 눌러 밀어뜨린 바깥 스키에 신체 하중이 제대로 실 수 있도록 하는 감각을 익혀갑시다. 반드시 익혀두셔야 할 운동입니다. 오른쪽의 나쁜 예는 스키의 반발력을 얻지 못해 스키어 자신이 인위적으로 안쪽 스키를 끌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깥쪽 스키가 신체 하중의 압력을 받아 자연스러운 톤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합시다. 턴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뉴트럴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감각을 몸에 익히면 결과적으로 업다운의 상하 운동이 생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트레칭 턴 시 업다운의 상하 운동을 스키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키어가 압력을 받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실제 고난이도 스키에서 이 차이는 매우 큰 것입니다. 고급 스키로 가기 위하여 이 동작을 기본부터 확실하게 익혀둡시다. 이번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폴 체킹을 몸에 익힌 트레이닝입니다. 롱턴 시 업이 되어 뉴트럴 포지션에 돌아오면 폴을 찍는 타이밍을 익힙시다. 이 부분이 바로 제 뉴트럴 포지션입니다. 또한 롱턴 시의 폴 체킹은 턴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나쁜 예는 폴 체킹 타이밍이 불안합니다. 이 경우 오히려 폴 체킹이 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로그인 컨펌드. 다음은 스위스의 월드컵 레이서인 그루니겐 선수가 활주 중에 유효하게 쓰는 기술입니다. 턴 후반부에 스키가 가장 달려나가는 부분까지 턴을 확실하게 마무리해 나갑시다. 스키를 중심으로 신체가 산 쪽에서 계곡 쪽으로 교차되어 가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나갑시다. 크로스오버의 감각을 느끼기에는 다소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되어지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컨펌드. 낮은 자세에서 출발하며 한쪽 스키씩 상체 밖으로 눌러 밀어보내고 눌러 밀어낸 스키가 다시 서면의 압력을 받아 신체로 되돌아오는 턴입니다. 눌러 밀어낸 스키가 압력으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올 때 다시 그 압력이 가슴 쪽에 전달되는 감각을 익힙시다. 눌러 밀어낸 스키가 원래의 위치에 돌아오는 감각을 천천히 익혀갑시다. 턴 후반 서면으로부터의 압력이 품 안으로 다시 모아지는 듯한 감각을 익힙시다. 품 안으로 모아진 힘이 다시 다음 스키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로 타봅시다.
이번에는 포를 잡은 이미지입니다. 한쪽 스킷씩 눌러 밀어내는 동작을 확실하게 익혀 엔딩턴을 완성해갑니다. 카빙 스킬을 완성하기 위해서 밴딩턴의 습득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빠른 스피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니 꼭 익혀나갑시다. 이 두 가지 요소의 톤을 사면과 스피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가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 일반 스키어들에게 스킬을 가르쳐주게 되면서 종종 히사야 데모는 어떻게 스킬을 타시나요? 라고 스키어들이 물어봤을 때 감각적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하고 굉장히 고심했었습니다. 그 후 데몬스트레이터로서 스키 지도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며 선수생활을 하면서 미처 몰랐었던 부분을 점점 알게 되면서 오히려 제 기술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또 기술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일반 스키어에게도 가르쳐줄 수 있게 되어 점점 진정한 스키어로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 컨펌드. 다리 비틀기란 어떤 운동인지를 확실히 알아봅시다. 한쪽 스키를 들어서 이 포를 부츠 근처에 꽂아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프로펠러와 같이 다리를 비틀어서 스키를 회전시켜 나가는 동작을 다리 비틀기 혹은 피버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키의 앞부분에 포를 찍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와 같이 스키를 단순히 옆으로 눌러 밀어내는 동작만으로는 충분히 비틀기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 부츠를 중심으로 다리를 비틀어 스키를 회전시켜 나가는 비틀기 동작을 익혀 자신의 스키에 조합시켜 나갑시다. 다음은 브루그 스탠스에서 다리 비틀기를 극단적으로 사용한 예입니다. 회전 후가 깊은 턴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다리의 비틀기 동작을 중점적으로 연습해봅시다. 상하 운동을 하며 중심을 낮춰가는 운동으로 비틀기 타이밍을 익혀갑니다. 상하 운동과 비틀기 타이밍이 제대로 맞으면 스피드에 가속이 붙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엔 사활각을 하면서 패러렐로 에칭을 해봅시다. 연속적인 산돌기를 길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중과 에칭의 타이밍을 유의하면서 연습해봅시다.
이번에는 한 톤 만에서 두 번의 엣징 타이밍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봅시다. 운동 다리 비틀기와 폴체킹의 세 가지 동작을 함께 익혀봅시다. 쇼트넷의 폴체킹 타이밍은 엣징 타이밍과 동시에 다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프루그 스탠스에서 패러렐로의 전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프루그 스탠스에서 패러렐 스탠스로의 전개는 같은 타이밍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쇼톤에서는 손목을 중심으로 볼끝이 앞으로 뒤로 이처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손으로 같은 타이밍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뒤로 특히 손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손 전체가 지나치게 앞으로 나가거나 하여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체의 밸런스를 깨뜨려 좋은 폴체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손목을 주로 이용한 폴체킹 방법이 쇼톤 시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손목 사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볼끝이 전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키 전체의 움직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흐름이 있는 스킨이 되지 않고 스피드나 사면에 대응하기 어려운 스킨이 됩니다. 먼저 이처럼 스키가 옆을 향하는 자세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상체는 다음 턴이 이루어지는 폴라인 쪽으로 향하기 위하여 상체와 하체를 비틉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양손을 넓은 포지션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봅시다. 다음에는 볼을 찍는 방법입니다만 밖에서 안으로 찍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찍고 있지 않은 쪽에 손과 볼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거의 동시에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 동작을 확인해 나갑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찍고 있지 않은 폴의 손이 몸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도 스키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어 상체가 스키를 따라 돌아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이번에는 뉴트럴 포지션에서 스키의 좌우로의 운동을 확인해 나갑니다.
이처럼 손이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상체가 돌아가면 급사면에 적합하지 않은 자세가 되니 주의합시다. 이 포지션을 확실하게 익혀둡시다. 어떤 경우에는 가슴은 스키를 향하고 팔만이 폴라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사면에서 필요 이상으로 큰 동작이 되어 쇼턴 시 적절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앞 코너에서 익힌 폴 체킹 방법을 실제로 급사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지해가면서 체크해봅시다. 첫 번째로 폴을 찍고 있지 않은 쪽의 손이 스키보다 계곡 쪽에 나와 있는지, 두 번째로 볼 끝이 옆으로 향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상체 가슴의 방향이 계곡 쪽을 향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소를 확인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봅시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번에는 좌우 연속 턴의 폴 체킹을 해봅시다. 앞에 코너에서 이미 했던 것들과 연속 운동이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천천히 연습해봅시다. 오른쪽의 나쁜 예에서는 폴 체킹을 하고 있지 않은 쪽의 손이 산 쪽에 남아있어 결과적으로 상체 전체가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손목 움직임만 연습해봅시다. 손목을 중심으로 폴이 거의 동시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급사면이나 모글에 들어갈 경우 이러한 심플한 폴 체킹을 하지 않으면 사면에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폴 체킹 패턴을 익혀두시면 급사면이나 모글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테크닉이 됩니다. 먼저 머글 정상에서 폴 체킹을 확인해봅니다. 이때 머글을 흡수하는 이미지로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의 낮은 포지션에서 폴을 찍을 수 있도록 합니다. 머글의 정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정지해가면서 이 포지션을 확인해갑니다. 물론 나중에 턴과 턴을 연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며 동작을 확인해갑니다. 슬로프는 설지나 경사도 등 여러가지 다양한 상태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머글에서의 스키는 상급자의 경우에 있어서 최고의 테크닉과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면입니다. 이때 이와 같은 효율적인 폴 체킹의 활용은 스키의 즐거움을 한층 더해줄 것입니다. 마치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설면을 훑어가는 듯한 응용 동작을 연습해봅시다. 상체 가슴의 위치는 항상 계곡 쪽을 향하면서 스키는 프로펠러처럼 좌우로 움직여갑니다. 설면에 대해서 플랫한 밸런스를 스키 테일로 미묘하게 조정해보는 연습 방법입니다. 안쪽 스키 연습을 해봅시다. 중요한 것은 상체 포지션입니다. 보통 스키 탈 때 포지션과 안쪽 스키 탈 때 포지션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 스키로 스키링을 할 경우 상체가 너무 일어서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체 포지션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기술을 익혀두시면 나중에 턴의 리듬이 깨졌을 경우 스키의 리커버리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엔 상당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만 가능하면 익혀주셨으면 하는 테크닉입니다. 턴을 시작할 때 스키 탑 부분부터 턴에 들어가 턴 후반 스키 테일로 턴을 빠져나오는 카빙 스키의 특성을 점프를 이용하여 극단적으로 표현한 턴입니다. 활주하는 모습이 마치 돌고래가 바다를 가르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돌핀 턴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스키는 자기식으로 타도 좋습니다만 여러가지 스키 트레이닝을 통해서 상급 기술을 익혀가면 재미가 한층 더해지는 스포츠입니다. 꼭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스키 기술을 익히고 경험하시어 더욱더 폭넓은 스키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